해피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신정문입니다. 오늘은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의 경로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날 발표된 태풍 솔릭의 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했고, 기상청은 태풍 솔릭이 서해안으로 도달할 경우 강수량은 줄고 바람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솔릭의 경로로 볼 때 바다와 근접한 남부 해안 지역이 최대 피해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 서울 경기 지역에도 침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 솔릭은 오는 2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4일까지 호남, 충청, 강원도 육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21일 밤부터 22일까지 제주도는 태풍,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솔릭은 중형 태풍으로 SSHS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중국 광둥성을 휩쓸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파나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물과 담장을 파손하고 이동식 주택을 파괴할 정도의 위력입니다. 당시 광둥성 남서부에는 하루 강수량 5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수백 명이 사상했는데요. 태풍 솔릭의 경로가 폭풍 전야를 예고하며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상청과 YTN 캡처로 제공됐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최대한 적기를 바라면서 가뭄의 피해도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